바람이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김백희 씨. 저는 이태석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저는 최고 결혼 준비인이에요. 나 아버지가 로베카 씨는 만나려고 했어요. 먼저 저 질문을 할게요. 어떤 남자 찾고 있어요? 한국 남자 아니면 미국 남자예요? 어떤 남자하고 데이트할까요? 미국 남자, 한국 남자, 그거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럼 먼저 남자의 외모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어떤 스타일이 좋아요? 키가 큰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머리 많은 사람? 글쎄, 그냥 마르고 눈이 큰 남자가 좋아요. 아, 그리고 그 남자가 아주 똑똑해야 돼요. 외국어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외국들에 여행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아는 남자들 많이 없어요. 찾아볼게요. 렉시, 나중에 너는 전화할게요. 잘생긴 남자 찾아주세요.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오, 에비 씨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마지막 추천한 여자 어땠어요? 추천한 멕시코 식당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여자, 추천 여자가 못생겼어요. 그 여자가 여드름이 많이 있어요. 정말 거짓말쟁이. 진짜 예뻤어요. 그 여자, 제 여자들 중에 그 여자가 최고예요. 성격 어땠어요? 성격 좋았어요? 하하, 거짓말쟁이. 추천한 멕시코 식당에 갔어요? 예, 같이 갔어요. 맛있었지만 맛있지만? 뭐? 그 여자가 멕시코 음식을 안 좋아해서 대신에 판다 엑스프레스에 갔어요. 판다 엑스프레스에? 진짜? 에빈이야! 에빈씨, 에빈씨. 맞아요, 맞아요. 그 여자는 쓰레기네요. 참, 다른 여자 있어요. 어제 왔어요. 그 여자 이름은 르베카예요. 르베카예요? 성격 어때요? 예뻐요? 정말 아름다워요. 에빈 씨, 행운해요. 르베카의 사진 있어요? 오, 데스 씨, 진짜 예쁘다. 르베카의 성격을 말해주세요. 르베카가 미국 사람 아주 좋아요. 르베카 한국말을 잘 못해서 MC하고 얘기를 잘 할 수 있어요. 성격 아주 좋아요. 또 르베카한테 MC하고 데이트 얘기를 했어요. 다음 수요일에 한국 식당에서 만날 거예요. 르베카가 에빈씨 사진 이미 있어서 르베카가 당신한테 인사할 거예요. 화이팅! <당신이 에반이에요>? 네, 맞아요. 나는 에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예뻐요. 여기 앉으세요. 네. 태수 씨 맞았어요. 에버니 잘생겼네요. 성격 말해주세요.
그냥 한국말은 작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2학년이에요. 부모는 대학교 다니고 경제학 전공이에요. 아, 저도 평원에 다녀요. 네, 근데 에반 씨 한 번도 못 봤어요. 전에 봤다면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저도 레베카 씨, 어떤 한국말은 제일 좋아해요? 제 제일 좋은 한국말은 빵꾸. 에반 씨는요? 어떤 한국말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에반한테 한국말 하나 가르쳐줄까요? 응. 영어, 키스, 한국어로 알아요? 그 말 몰라요. 한국어로 뭐예요? 에반한테 보여줄게요. 태수 씨 잘생겼어요. 에빈 씨 말해봐세요. 에빈! 에빈 씨! 반다 익스프레스에 에빈! 아, 팍. 아, 그리고 그 남자가 아주 똑똑해야 돼요. 외국들의 그래서 결혼한 후에 외국어 다음에 그 남자가 아주 똑똑해야 돼요. 외국들